삼화 콘덴서 8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망 그리고 익절 라인 체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무슨 라인이요? 익절 라인. 지금 매수가가 8만 원이고 주가 9만 원대잖아요. 손절 라인? 이익을 보고 팔 수 있는. 아, 손절까지는 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익절 라인?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본 선에서 끊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 그걸 익절 라인이라고 합니까? 오,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요. 아, 요즘 신생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노력하셔야 돼요. 분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고지식합니다. 네. 자, 3회 콘덴서. 아,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펀더멘털 좋고요. 제가 오너하고 직접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직원분들 예전에 애널리스트 기업 탐방할 때 갔던 회사 중에 또 하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도 견실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그렇죠 말씀드렸죠. 아,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야 되는 지금 숲 자체가 약간 힘든 병충해들이 여기저기 산책해서 방제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주가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네. 굉장히 상승 기조에 종합지수는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 종목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연타로 갈 수 없어요. 어제그제는 상승했죠. 그저께는. 이제는 어제는 소폭 조정받고 오늘은 소강입니다. 마이너스 400원. 89,900원이네. 9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네. 8만 원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20%.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기술을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으세요. 왜냐?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매도는요.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매도 시점을 현재부터 10% 정도 더 올라 맥시멈 올라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가 정석입니다. 제가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주가가 바닥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때 매도는 자제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3회 콘덴서도 어디서 이익실현 하냐? 8만 원 타셔가지고 너무 잘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지금은 그렇죠. 이익실현 해주는 것도 하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저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아주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그러나 연속 상승했더라 부담감을 안고 있고 시장이 강하다면 이것을 더 치고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체력이 일부 이익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3회 콘덴서는 유통량이 많은 주식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몇백주, 몇천주에도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익절 라인을, 이익실현의 시점을 삼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상승 시에 분할해서 이익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